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김호중씨가 군백기에도 놀라운 앨범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부터 각종 음반 사이트를 통해 김호중씨의 클래식 미니앨범 더 클래식 앨범의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김호중씨의 클래식 미니앨범은 예약 판매 시작 하루 만에 11만 장 이상을 돌파하며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입증했고, 지난 27일 오후 3시 기준 무려 23만 장 이상의 선 주문량을 기록하며 세바루티의 파워를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23만 장이죠, 23만 장. 와, 엄청난데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첫 정규앨범 우리가로 더블 플래티넘 타이틀도 세운 바 있는 김호중씨이기에 이번 클래식 미니앨범 역시 높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높습니다. 김호중씨의 클래식 미니앨범은 총 2개의 종류로 구성해 오페라 아리아와 이탈리아 가곡 칸초네 등이 수록이 되어 팬분들에게 다채로운 트바루티표 선물이 될 전망입니다. 아, 저도 이번 앨범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 지인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신 골라 듣는 재미를 선물할 김호중씨의 클래식 미니앨범은 오는 12월 11일에 발매가 되며 같은 날 정오에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음원으로 공개가 됩니다. 이번에 또 음원이 나오면 또 음원 차트 장악할 수 있을지,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김호중씨의 클래식 미니앨범 나오자마자 언박싱 그리고 커버, 아, 무조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첫 정규앨범은 마스터했거든요. 제가 노래 제목만 하면 바로 노래가 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우산이 없어야 하면 바로 비가 와요 퇴근길 오늘도 동료들과 한 잔을 하며 할머니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만개 좀 더 비춰줘 더 내 애인이 되어줄게요. 누가 누가 당신 마음을 너나 나나나나 너나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짜 다 외웠습니다. 거의 주크박스가 됐습니다. 툭 이거 들려주세요 바로 튀어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클래식 앨범도 나오자마자 마스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 멜론 뮤직 어워드가 특별한 컨텐츠로 구성된 탑10 위크를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 뮤직 플랫폼 멜론은 27일부터 올 한 해 동안 멜론에서 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 탑10을 위한 탑10 위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2020 멜론 뮤직 어워드의 탑10은 김호중 씨를 비롯해 방탄소년단, 백예린, 백현, 아이유, 오마이걸 등등 국내 최대 뮤직 플랫폼 멜론 회원들이 미용 데이터와 팬들의 투표로 선정하며 공신력을 더했습니다. MMA 2020 멜론 뮤직 어워드가 스테이 클로저 인 뮤직인 만큼 이번 탑10 위크 역시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음악으로 한층 더 가까워지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우선 탑10에 오른 영광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영상은 물론이고 매거진, 플레이리스트 등등 팬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공개되며 음악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탑10에 올 한 해 동안 활약을 분석한 칼럼을 비롯해 아티스트 주요 앨범 및 영상을 통해 올 한해 활약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어 탑10 아티스트와 관련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더욱더 풍성한 음악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데요. 자, 또한 이번 멜론 뮤직 어워드의 1차 투표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투표수와 일평균 방문자 수가 각각 51% 그리고 38%씩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트로트 열풍이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김호중 씨를 비롯한 트롯맨들의 인기와 팬덤 문화가 빠르게 퍼지며 직접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가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며 방문자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닉네임 정진경님의 댓글인데요. 매일 별곰님 얼굴 보니 아들 얼굴 보는 것처럼 친근하네요. 감사합니다. 호중님, 클래식 앨범 구매하고 배송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래식 앨범 대박을 위해 빈채로! 네, 좋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원픽 별님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호중님 사랑 고맙습니다. 고급진 클래식 앨범 대박나세요. 사랑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매 완료했지만 기대됩니다. 호중님, 오늘은 마음에 감동을 주네요. 호중님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세요. 많이 기분 좋아요. 만개 노래 잘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전현웅님의 댓글입니다. 아침마다 별곰님의 목소리로
호중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입가의 미소는 저절로 보너스. 호중님의 클래식 음반 구매 완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별곰님, 호중님의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호중님과 별곰님 건강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널리 널리 퍼져서 우울한 이 시기에 따뜻한 세상이 되었음 해요. 두 분 사랑합니다 라고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변의련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의 호중님 소식은 명쾌해서 참 좋습니다. 저도 생일 처음으로 클래식 음반을 내 손으로 구입해봤네요. 너무 좋습니다. 호중님의 인기가 전 세계로 널리 널리 뻗어나가면 좋겠네요 라고 좋은 댓글 남겨주셨고요. 자, 끝으로 권영숙님의 댓글입니다. 별님, 클래식 앨범 대박나세요. 저도 기대 많이 했어요. 이제 사야지요.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앨범 꼭 대박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